달걀말이입니다. 달걀말이는 가다랑어 국물입니다. 갓소고시까지 써야 돼요. 다시마 쓱쓱 닦아서 찬물에 올려놓으시고 불은 약하게, 그리고 끓으려고 하면 끓으면 갓소고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를 하냐면 무갈고 계란 깨면 되죠. 그리고 두가재면은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무 한번 갈아볼게요. 자, 무는 강판 이용해서 갈아주시고요. 강판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갈아주시면 되죠. 달걀말이에서는 무가 간장 무즙이에요. 그래서 갈아서 간장을 묻혀주시거나 전체에 버무리거나 하시면 됩니다. 무는 이렇게 갈았고 한번 물에 한번 개수대에서 바로 헹구시면 돼요. 자, 무의 쓴맛을 조금 빼주고, 그리고 이렇게 체에 받쳐서 물 빼고요. 요거는 간장을 사용한다. 자, 국물 뺀 거에 간장을 이렇게 묻혀서 쓰셔도 되고요. 위에다 묻히든 아래에 묻히든. 자, 요거는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간장 무즙 만들어놨어요. 다시마 끓어올라서 건지고 갓소부시 넣겠습니다. 이렇게 끓이는 경우에는 한 5분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식어야 계란말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달걀말이에서는 요거 먼저 해놓으셔야 됩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계란 6개 준비합니다. 시험 때 계란 6개 나오니까 6개 다 하셔야 돼요. 5개만 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달걀에 소금 한 작은술 닦아주면 딱 반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은 반에서 한 큰술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급재료에 맛술이 있죠? 맛술청주가 헷갈리시다면 시험장 종이 지급재료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맛술. 그 다음에 먼저 요것만 놔둘게요. 자, 잘 틀어주세요. 자, 가다랑어 국물 거릅니다. 계란에 맛술까지만 넣어놨어요. 가다랑어 국물이 쉽지 않아서 못 넣었습니다. 자, 이제 식었으면 넣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 달걀말이 할 때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큰술, 세 큰술, 예, 소량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잘 풀고, 잘 풀어야 채 내려가요. 대충 풀지 마시고 여러 번 풀어주세요. 우리 자격증 일식에서는 거품기를 안 쓰기 때문에 요거를 젓가락으로 열심히 잘 풀어주시고 채 내려줍니다. 자, 채 내려주면요 알아서 이렇게 채 밑으로 쭉 계란이 내려가요. 계란 6개에 해당하는 알끝, 그 다음에 뭐 껍질 이런 거 빼고 손 하나도 안 돼도 그냥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먼저 계란을 잘 풀어주시는 게 먼저예요. 일식 달걀말이 할 때는 젓가락만 사용하셔야 돼요. 숟가락이나 주걱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젓가락은 좀 길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후라이팬 코팅을 잘 해주셔야 달걀이 많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골고루 구석구석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후라이팬의 특성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기름이 너무 많으면 갈색이 많이 나니까 이렇게 한번 쓱 닦아주세요. 닦고 할 때마다 기름을 좀 부어야 되는데 일이 많죠, 그러면. 그래서 요거를 닦은 거를 버리지 마시고 물기 없는 그릇에 이렇게 놔두시고요. 아니면 기름을 살짝 여기다 가둬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걸로 계속 코팅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은 약불. 잘하는 분들은 중불로도 들어가지만 시험은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 약불 해주시고, 불이 센지 안 센지 조금만 한번 넣어서 온도 테스트를 해보셔도 돼요. 지금 보는데 지글지글 끓고요. 소리가 좀 나요. 그러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팬이 약간 식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정도 팬 사이즈면 약 반 컵 정도 들어가요. 너무 두껍게 들어가면은 나중에 찢어질 수 있으니까 얇게 들어가는 게 작품이 잘 나옵니다. 중간에 빈 공간 있으면 이렇게 채워주시고 골고루 계란 이렇게 퍼뜨려주세요. 해서 약불로
계량컵 이용하셔도 되고요. 국자 같은 거 이용하셔도 돼요. 난 기본적으로 달걀말이는 위에서 아래로 보통 말아줘요. 그래서 위부터 익어줘야 됩니다. 아래 익으면 여기 빨리 말아야 되거든요. 결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팬을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위부터 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윗부분 이렇게 익히고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다르게 익을 수 있으니까 여기도 가스레인지 불, 여기도 가스레인지 불 이렇게 왔다 갔다 봐주시고, 너무 불이 센 것 같으면 잠시 또 꺼놓으세요. 자, 처음에가 어려워요. 처음과 마지막이 어렵거든요. 자, 이렇게 떼서 계란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잘 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기울여가면서 살짝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접었어요. 접었을 때 중간에 찢어도 괜찮아요. 처음 거는 괜찮아요. 속으로 어차피 들어가서 크게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계란이 익었나 먼저 확인을 하시고, 바로 접으면 또 찢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었을 때 꾹꾹꾹 젓가락을 살짝 한번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또 접어주세요. 자, 바닥이 익었나 계란 확인하고요. 한식에서 지단 익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약간 기울여서 자, 이렇게 접으실 때 삐딱하게 안 접히게 조심하세요. 일자로 접히게. 그건 나중에 두께가 달라져요. 그래서 똑같이 접혀지게 해주시고 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밑에 부분 계란도 좀 익혀주고, 너무 익은 다음 접으면 결이 많이 생기고 당연히 빨리 접으면 찢어지고요. 자, 또 접었죠? 살짝 처음에 이렇게 다듬어주고 불 세면 잠깐 끄시고 접어서 끝에서 각진대서 내 후라이팬에 각진대에서 이렇게 놓고 좀 모양을 다듬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달걀말이가 네모꼴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위로 밀 거예요. 그리고 키친타월 아까 기름 묻혀놓은 걸로 쓱 닦을 겁니다. 근데 이걸로 부족하면 기름을 또 두르시면 돼요. 약불 밑에랑 계란이 소금이 가라앉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저어서 양 봐가면서 골고루 퍼뜨려 주세요. 차라리 조금 적게 하고 나중에 조금 조금씩 추가하는 게 나아요. 네. 그 다음에 계란과 지금 계란물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윗부분 확인해 주시고 살짝 들었다 놨다 해 주셔도 되고요. 윗부분부터 익힙니다. 접었고 또 다음 거 접기 전에 살짝 익히고 굳힌 다음에 또 밀어주고 또 굳힌 다음에 젓가락 안쪽에 넣고요. 휙 돌려주세요. 불 약하게 골고루 펴주세요. 중간에 빈 공간 있으면요, 약간 이렇게 채우셔도 돼요. 중간에 계란이 안 익은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젓가락이나 이쑤시개로 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구멍 크게 나면 어떡하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구멍 안 나요. 네. 이게 다 계란물이 들어가서 다 이렇게 합쳐지게 돼요. 자, 그다음에 다시 위로 또 올리고, 저는 아래에서 위로 나는 게 편한데요. 그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기름 7코팅. 한 번씩 제가 후라이팬을 드는 이유는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예요.
번씩 이렇게 세워서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옆면이 잘 안 익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란을 이렇게 세워서 옆면도 익혀주세요. 옆면까지 각지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식혀야 돼요. 그래서 김빨 이용해서 이렇게 놓고 엎으시면 돼요. 그래서 김빨에 놓고 식혀주세요. 달걀말이 이제 썰겠습니다. 좀 충분히 식혀서 썰어주시면 좋아요. 팔이 여기가 나오면 되는데요. 혹시나 팔이 안 나오면 너무 작으면 이렇게 사선으로 쓰셔도 돼요. 그러면서 2.5는 높이가 4개, 두께는 1cm 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로 꼭 안 썰어도 돼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반 잘라볼게요. 반 잘라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또 이렇게 2개 겹쳐서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1cm씩. 두께 똑같은지 확인하면서. 시험 볼 때 8개 제출입니다. 8개 못 내시면 안 돼요. 꼭 8개는 맞춰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놓는 모양은 특별히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자, 달걀말이는 총 8개가 되도록 해주시고 간장무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 익는 것이 없도록. 그 다음에 저희가 시험용은 갈색을 안 내요. 근데 약간의 갈색은 괜찮아요. 조금 갈색 났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계란말이 기술을 보는 거니까 계란말이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란말이 꼭 8개, 사이즈도 꼭 안 맞추셔도 되니까요. 약간의 오차는 괜찮아요. 이 정도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달걀말이 완성되었습니다.